우리 누구시라고 그랬죠? 여보세요? 네, 최영성님. 최영성님 3호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들이 감사하고 땡큐 땡큐 시리 땡큐. 살이 다시 쪄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얼마나 국산에서 샀는지 외국에서 수입했는지 중국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진짜 웃기지도 않네 진짜. 나 저 아저씨 처음 봐요 오늘. 근데 우리 거 가지고 지금 중국산이네. 기분 엄청 나빠지려고 그러네.
오늘 얼마 벌었어요? 30만 원 벌었습니다. 저기 30만 원 줘서 보내라. 응. 마음에 안 든다. 응, 그치? 응. 저는 우리는 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솔로로 나왔거든요. 솔로로 나와갖고 이제 우리 피라고 둘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행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저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 굳이 데려다가 이제 하는데 아까 노래 부르니까 노래를 되게 잘 부르더라고. 근데 저렇게 돼진 줄 몰랐어요. 노래할 때는 나는 상상을 했죠. 얍실하고 좀 외모도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딱 와서 보고 노래는 되게 사람이 괜찮아 보일 것 같던 예감이었고 그래갖고 내가 딱 4시간에 맞춰서 3시간에 딱 나오려다가 궁금해갖고 얼른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런 돼지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천만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그래요. 지금 두 달을 놀았대요. 아니 2년을 놀았대요.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어갖고 두 달을 놀았는데 왜 놀았는가 봤더니 진짜 얼마나 처먹었으면 2년 동안 저렇게 됐을까. 나는 예, 아무튼 우리 30일 동안 잘해 봅시다. 화이팅. 오, 패기는 있네. 그저게 근데 나는 얼굴보다 모가지가 더 두꺼운 인간 처음 봤어요. 그저게 진짜 나도 부를까봐 그냥 찢어야지. 자, 우러라 열풍아 우리 최기현님 자 보고 계시면은 우러라 열풍 자, 갑니다.
망설였다네. 근데 나를 엄청 날씬하게 봤나 봐요. 허리가 안 잠기더라고. 아, 고맙습니다. 아, 혹시 이거 줄 때 냄새 안 났어요? 아니 내가 방금 뛰는데 바로 올라와가지고 냄새만 가가지고 걱정했는데 안 났어요. 요즘 배가 좀 이상해. 이게 이 헬리콥터가 뒤지나 봐. 이렇게 나오면서 가스가 자꾸 나와가지고 나 노래하면서 막 뿡뿡뿡 뛰거든. 근데 지금 막 뛰었는데 올라와서 이거 다 하니까 내가 어우 냄새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안 났어요. 아, 다행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해주려고 나올 때는 신호를 주고 아니 뭘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러면 내가 지금 방구를 안 꼈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하는 소리지 뭘. 시원이가 그래 가면 되죠? 어? 나 비행기 퇴장할게요. 어디 가려고? 그냥 가시면 되지 뭐 퇴장한다고 내가 그냥 난 집에 가신다고 한 줄 알았네. 채팅에서는 엄청 나한테 개기더만. 여기 현장에 오니까 쩍도 못 쓰네. 왜 안 보니까 막 썼나?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 오면 이제 얌전하게 이렇게 그러시게 하더라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마요. 오늘 홍두빛이 운영직께서 일어나면은 자꾸 이렇게 대낮 주는 줄 알고 내가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 다리 벌리고 핸드폰을 거기다 꽂아놓으면은 자꾸 내가 시선이 불러가잖아. 또 신나게 또 가자.
그렇지.